아, 1등으로 왔네. 어제 제가 뭘 하나 삭제를 했는데. 네, 우리 심플이가 1등이에요.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우리 심플이. 메리아입니다. 아니요, 어제 제가 그 D 드라이브가 너무 꽉 차가지고 백업 그 파일을 삭제했더니, 아, 그래서 그런가? 아, 몇 살이냐고요? 30대입니다, 여러분. 아, 이거 어떡하지? 아, 녹화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일단 뭐 다운하는 방식으로 해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녹화가 안 눌러져요. 아, 샤오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해야겠네요. 다운받아서 그냥 유튜브에는 올려야겠어요. 그러게 녹화가 안 되네요. 그러기에는 너무, 너무 오래 기다리시니까 그냥 할게요, 오늘은. 제가 그냥 이거는 알아서 정리해가지고 오늘 거는 유튜브에 따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 컴퓨터에 제가 뭘 손만 대면은 맨날 이게 다 망가져. 아, 동생 친구 놀러 와서 좀 매너 있게 해줬다고? 엉덩이를 본그 친구? 아, 예,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위트볼에 요리 먹방 치시면은 이때까지 한건 70, 곧한 80개 될 거예요. 80개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 네. 네, 블로그도 하고 있고, 블로그는 요즘 좀안 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 보쌈님! 보쌈님 언제 왔어요? 민규 안녕? 오늘도 유유 안 해, 오늘은? 유유 안 해? 자, 오늘, 네, 그거는 제가 정리할 거니까 녹화 버전으로 한 번만 할게요. 반가워요. 네. 녹화 버전으로 한 번만 하고, 자. 건강한 음식과 맛있는 수다가 있는 친절한 언니의 요리 먹방. 네. 유튜브란다. 미트볼입니다. 당황했네요. 제가 지금 녹화가 잘안 되고 있어가지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낮이에요. 월요일 낮에 좀 상콤하고 기분 좋은 일주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걸 먹어볼까 한참 많이 고민을 하다가 역시나 집에 있는 냉장고를 보고 오늘도 메뉴를 결정했습니다. 자, 코터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메뉴는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잡채를 했는데 그저껜가 슈퍼에 가서 어묵을 하나 사왔어요. 어묵을 하나 사왔는데 냉장고에 그대로 떡하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뭘 할까 하다가 어묵 잡채 한번 해봐야겠다 그 생각을 해서 오늘 어묵 잡채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깻잎전 만들 거예요. 깻잎전. 네, 깻잎전 만들 건데 깻잎전은 저는 항상 만들 때뭐 돼지고기나 소고기 넣지 않고 거의 뭐 섞어서 하신 분도 있고 여러 분 많이들 있으신데 오늘은 전 닭가슴살. 닭가슴살 하나거든요. 닭가슴살 하나 해가지고 만들어 볼 거고요. 오늘 좀 특이하게, 아, 연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특이하게, 아이고, 오시자마자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 자, 이거 치즈 하나 넣어가지고, 네, 깻잎전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청경채. 그저껜가 또, 어제 또 청경채도 한팩 사왔거든요. 청경채가, 우리 보쌈님 치즈쟁이. 청경채가 이렇게 1,000원밖에 안 하더라고, 한 팩에. 그래서 이거 그냥 뭐 데쳐 먹을까, 아니면 중국식 음식처럼 그렇게 해 먹을까 하다가, 두 가지 음식이 약간 느끼해서 오늘은 청경채, 그냥 무침으로 간단하게 샐러드 형식으로 해서 먹어볼 겁니다. 청경채? 청경채는, 청경채가 뭐냐고? 청경채인데. 청경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중국 요리할 때 많이 싸는데 예전엔 좀 고급 식재료였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조금 많이 그 농사 지으신 농가가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많이 싸졌어요. 그래서 청경채. 약간 오이 맛 나면서 양배추 맛 나면서 약간 좀 복합적인 네, 그런 맛이 나는 네, 그런 식재료입니다. 자, 일단은 제일 손이 먼저 많이 가는 게 깻잎전이긴 한데, 뭐지? 오늘 따로 갈지는 않고 그냥 다질 거예요. 양이 많으면 그냥 갈아 버릴 텐데, 갈아 버린다니까 좀 표현이 그렇네요. 오늘 양이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계속 잠기네요. 네. 아, 얼굴은 새침하게 생겼는데 말투는 여성스럽다고? 얼굴이 새침하게 생겼나요? 새침하다는 표현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와, 새로운 표현이네요.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아무튼 이거는 도마를 또 다른 걸 써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아, 오늘 아름답다고요. 연언이 감사합니다. 일단 자, 어묵하고 채소 이것저것 썰어줄 거예요. 항상 제가 너무 많이 해서 탈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양 조절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정도 먹을 분량만 할 거예요. 오늘 좀 얇게 썰어 볼 겁니다. 얇게. 어묵 사이즈에 맞게 오늘 썰어 볼 거고요. 팽이도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팽이도 오늘 준비할 거고요. 이것도 이 사이즈 정도로 썰 거기 때문에 양파가 좀 작긴 하겠지만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해서 버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표고. 네, 제가 좋아하는 표고. 표고는 사선으로 해서 전 표고 오늘 좀 많이 넣을 거예요. 이제 버섯을 좋아해가지고 다른 것보다 좀더 넉넉하게 넣어두고. 표고는 대체 무슨 맛이냐고? 이 표고 맛을 모르시는 분들은 네, 대체할 만한 그 맛이 별로 없는데 표고는 그 향이 워낙 독특해서 어떤 맛이냐고 물어보면 표고 맛이라고밖에 제가 대답할 수가 없네요. 심플리. 다들 식사는 하고 계셨나요? 계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표고는 넉넉하게. 이거는 뭐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취향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꾸 이걸 할때 자꾸 긴장이 돼서인가 막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더라고요. 희한하게. 조금 어깨를 내리고 긴장을 좀 펴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를 나중에 써야 되는데 이게 도마가 더럽네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라면 먹고 있다고? 자, 그리고 저도 오늘 양배추. 처음에 이제 칼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양배추 통으로 있으면 이제 대량 난감이거든요. 그럴 때는 양배추를 한겹 벗기셔가지고 이렇게 자르게 자른 다음에 썰면은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자르실 수가 있거든요. 초보자들이 통으로 할 경우에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손도 갤수 있고 그래요. 이렇게 낱장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가늘고 또 예쁘게 썰 수가 있어요. 자, 보이시죠? 균일하게. 이런 걸 놓을 때도 이제 어느 정도 피망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볶는 거기 때문에 따로 한쪽에 이렇게 놓으시고 먼저 볶을 건도 이쪽에 놓으시면 훨씬 네, 할 때도 편하겠죠. 이것도 초보자들은 안쪽에서 이렇게 해야지 훨씬 더 편하긴 하거든요. 요즘 칼이 안 들어가지고 안에서 하면 잘안 잘라져서 오늘은 위에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당근. 당근. 무슨 노래 있지 않나요, 당근? 죄송합니다, 여러분. 당근도 얇게. 이거는 뭐 재료도 그렇게, 저는 이제 이게 야채가 다 냉장고에 있어서 오늘 이렇게 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야채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있는 야채에서 선에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또 좋아하는 게 깻잎 좋아합니다. 깻잎. 그래서 깻잎도 오늘 멍 잡채에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맛이 없으니까 이 파란색 부위는 이따가 누가 다질 때 이거를 조금 써야겠네요.
네, 이 정도면 됐고요. 자, 그다음에 깻잎. 깻잎은 할때안 넣고 맨 마지막에 그냥 섞어만 주고 그냥 맨불 끄고 넣어줄 거라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메인이죠. 어묵. 어묵. 이거는 반 자르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이 정도로 좀 길게 자를 거거든요. 면 대신에 오늘 당면 대신에 넣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씻어놓은 거예요. 데치신 분도 있는데 데치면은 좀 너무 맛이 많이 나가가지고 오늘은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 면처럼 그쵸? 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 옆으로 처음 오신 분들은 얼굴 없는 방송인가 하겠네요. 얼굴 있는 방송 유튜버의 쿡방 먹방입니다, 여러분. 어묵 향이 진하게 나네요. 어묵 향이 진하게 나네요. 아, 고구마 먹고 있어요? 아, 맞아요. 고구마 요리도 한번 해야겠네. 감자, 고구마 제 음식할 때한 번도 안 해가지고 식재료로 한번 해야겠네요. 감자전 한번 해야겠다. 아, 역시 요 너무 폭식한다고? 그러니까 다이어트 후에 그 후유증은 정말 더 감당이 안 돼, 오히려. 어묵도 이쪽에 살짝 두고. 이쪽에다가 두고요. 아, 이거 만들어 본다고? 아, 감자전 하면? 알겠어. 자, 청경채는 작은 거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너무 크면은 이게 한 입에 안 들어가겠죠? 이거 반 잘라서 먹기 좋은 크기로 하시면 되고요. 큐피트 뽕아! 안녕.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봅자. 오늘도 자취하니까 오네? 오늘은 어묵 자취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묵 자취랑 청경채 무침하고 네, 깻잎전. 오늘도 만난 거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작은 거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도 그큰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쳐서 먹거나 아니면은 볶음할 때 그렇게 넣으시면 되고, 작은 거는 이렇게 뭐지? 그냥 무침하거나 이렇게 샐러드 생으로 먹을 때 사용하시면 네, 훨씬 좋아요. 뭐 대파도 그렇고 뭐 이런 약간 부위별로 맛이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맛은 다르진 않지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다르게 사용하시면 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청경채도 다 준비 완료됐어요. 오늘은 그냥 청경채만 할 거예요. 다른 데 야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오늘은 청경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 좀 남았으니까 그냥 여기다 좀 넣을까요? 남은 재료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넣어서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당근도 좀 남아 있으니까 당근도 좀 넣고, 그리고 피망도 좀 넣을게요. 쨍쨍하네요, 피망이. 자, 이렇게 하고. 자, 오늘의 이제 메인이죠. 메인은 아니죠. 메인은 오늘 어묵 잡채예요. 오늘의 재료가 풍성하죠. 냉장고에 있는 걸 빨리 정리를 해야지. 오늘 이제 수요일 날 시골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일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자, 깻잎전. 깻잎전은 그냥 그대로 둘 거고요.
자, 치즈는 조금 이따가 쓸게요. 닭가슴살은 조금만 이따가 다져놓을 거고, 오늘 안에다가는 대파랑 양파, 마늘만 넣을 겁니다. 대파, 양파, 마늘만. 수요일은 낮에만 방송하고요. 수요일 저녁은 이제 아마 순천 가서 핸드폰으로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방송이 되면은 언제지 와이파이가 되긴 하는데, 목금은 아예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엄마가 아직 제가 방송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알면 안 되니까 아직은. 자, 아이고. 물기를 좀 빼고 한번 닦을게요. 여기는 네, 오늘도 상담 방송합니다. 저녁에. 오늘 밤에는 요리 방송은 못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세한 그 스케줄은 공지 남길게요. 아, 키티나라님 안녕하세요. 아, 지금 잡채 만든다고요, 키티나라님? 오, 그래요? 오늘 저녁에 약속 갔다 와서 바로 상담 방송 켤 거예요. 밥은 먹고 올 거라서. 자, 다지고. 아, 중간 보고? 오케이, 오케이.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오케이, 알겠어요. 이따가 켤게요. 이따 저녁에 만나요. 오늘 어묵 잡채 만들 거예요. 어묵 잡채. 재료 준비했고요. 이제 금방 만들 거예요. 아, 가을의 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양파 다져서 넣고, 그 다음에, 대파는 좀 넉넉하게 넣어주면 훨씬 더 촉촉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잡내도 없어주고. 심플이 고마워. 이것도. 이렇게. 어우, 배고프네, 이제 막.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제가 진짜 깻잎전 좋아하거든요. 닭가슴살 깻잎전 여러분들 한번 해 먹어보시면, 제가 여러 사람한테 해서 줬거든요. 근데 실패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맛없다고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그 맛이 어느 정도 있긴 한데, 훨씬 좀 담백하고, 훨씬 좀 생각에보다 더 맛있는 맛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꼭 한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국주 와가지고 안녕 국주님. 아, 매워라. 이번 대파가 너무 매워요. 김장철이라 그런가? 대파가 달긴 한데 엄청 매워요. 오리고기 연하게 요리하는 방법이요? 제가 오리고기는 잘 안 해봐가지고. 하이하이, 매워라. 맛있겠죠. 닭가슴살보다 이게 더 많겠네요. 이건 이따가 자체에 넣을 것도 조금 빼놓을게요. 자체랑 이거 청경채도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잡채한다고 말해줘서 잡채. 그랬구나. 또 잡채 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아, 오리고기 재울 때는 효소 넣으면 연해져요? 아, 근데 효소가 없으면 어떡해요? 저도 효소는 없어가지고. 그래, 오리고기도 한 번도 안 해먹었네요. 다음에 오리고기도 한번. 파란색 부위도 조금 넣을게요. 자, 이거는 이따가 다른 요리할 때 또 사용하고. 마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잡채에는 마늘을 슬라이스 해가지고, 네, 슬라이스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청경채는, 아우 매워라, 다져서 양념장 만들어서 쓸 거고요. 아, 매실에 채 썰어서. 아우 매워. 아우 매워. 눈 보이시나? 아우 매워. 아우 매워. 네, 매실을 넣으시면 된다고 하네요. 매실은 근데 거의 많이 있어서, 네, 매실은 좀 사용하기 편하겠네요. 연육작용 하는 거는 좀, 뭐, 대부분 많이 있잖아요. 배도 있고,
키위도 있고, 근데 그것도 오리고기에 넣어도 괜찮을지. 아, 우량경수라고. 아, 다, 거의 다 끝나가요. 거의 다 끝나가요. 아, 좀 지루하시죠, 여러분? 거의 다 됐어요. 썰기가 많아가지고 오늘 거는 네, 이제 닭가슴살만 최종 마무리하면 됩니다. 다진 걸 사와도 되긴 하는데, 이게 참, 잘안 되네요. 네. 다진 게 비싸다기보다는 그 맛이, 아, 끼디날 배고프다고요? 얼른 밥 해서 드세요. 그 맛이 좀 달라요. 밥만들은 왠지 써가지고 저는 이렇게 좀 손이 가더라도 잘 그냥 다져서 쓰거든요. 아, 노래 약하게? 아, 그럴까요? 잠깐만요. 이 손을 좀 돌려놓고. 솔직히 이게 썰고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 일이 그 대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요리할 때. 이걸 좀잘안 해놓으면 확실히 근데 맛이 없어요. 아, 귀찮네요, 오늘. 이거. 영잘안 되네요. 아, 정말. 하지만. 힘냈어. 아, 코좀 풀라고요? 코 그냥 먹을게요, 술머리님. 코풀 시간이 없어. 코풀 시간이 없어. 코 먹어야겠어요. 자, 어느 정도 좀 다진 거는 청경채. 얼굴이 없어서 여러분 당황하고 있죠? 청경채 할거 넣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마늘 조금 더 필요해요. 아, 오늘 마늘도 많이 들어가네요. 주부시냐고요? 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닭가슴살 그 깻잎전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이게 파나 마늘 이런 게좀 들어가야지 잡내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맛도 훨씬 딱 들어갔을 때 이게 조화롭다고 해야 되나? 그 맛이 있어요. 아, 오늘 잘안 닫아지네. 아, 참. 날라다니고 난리가 아닙니다. 자자자. 이렇게 치우고. 아, 여기서 멈추고 싶네요. 더 잘게 다져야 되는데. 좀만 힘내겠습니다, 여러분. 초스피드로. 아, 소리가. 아, 옆에도 뭐, 땡땡땡땡 거려서 불편하시죠, 여러분? 죄송해요. 자, 마늘도 좀 넉넉하게 다졌습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건강식이 되겠죠? 그리고 치즈도 넣으실 건데, 치즈는 이거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본인 취향에 따라서. 우리 뭐지? 모사님처럼 치즈 귀신 분들은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이게 또 다른 맛이 나요. 이게 깻잎하고 치즈하고 닭가슴살하고 그 마늘, 양파, 대파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상한 맛하고 또 다른 맛이 나요. 신기하게. 이건 뭐냐고요? 이건 뭐냐고요? 이거는 네, 쿡방 먹방입니다. 네, 집밥 쿡방 먹방이에요. 새로우신 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메인이죠. 아, 자꾸 메인이래. 자꾸 메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제가. 자, 오늘 이제 닭가슴살도 다질게요.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지루하시죠? 그래도 이거 시작한 지 지금 20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도 빨리 썰은 거예요. 네. 지금 어차피 이거 다 들어갈 거니까 너무 도마가 더럽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요, 여러분. 아유, 심플이 고마워요.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니까 괜찮아요. 네. 이렇게 다져가지고 잘게 이걸 다져서 넣는 거고,
그냥 뭐지 좀 귀찮으시면 다지기 하는 거 있잖아요. 다지기 하는 거 그런 거나 아니면은 그 믹서기에 갈아도 돼요. 이거는 그냥 이거 다 넣고 그냥 갈으셔도 되고 그게 상관없습니다. 벌써부터 군침이?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 맛을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 예상 범위에서 약간 벗어나는 맛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이걸 딱그 닭가슴살 요리 저몇번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진짜 닭가슴살 요리 안 해본 게 없거든요. 한창 다이어트 할 때.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거 딱 깻잎전 해먹고 깜짝 놀랐잖아요. 깻잎전도 맛있고 닭가슴살로 하면 고추전도 엄청 맛있어요. 아, 오늘 고추도 있는데 고추전도 하나 할까요? 고추전도 하나 해봐야겠네. 아, 아사히고추 있으니까 고추전 또두개 해봐야겠다. 네, 이것도 두개 해볼게요. 네, 이거 다이어트 음식으로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간을 좀 세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식초 간장에다가 살짝 찍어 먹으면 훨씬 더 개운하고 맛이 있어요. 저는 근데 간장 찍어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으니까 오늘 간장 따로 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뭐지? 이 닭가슴살이 그 자체적으로 응집력이 좋아가지고, 응집력이 좋아서, 따로 뭐 안에다가 이것저것 안 넣어도 돼요. 다른 그거 할 때는 잘안 붙기 때문에 많이 치대줘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많이, 이것도 근데 많이 잘게 다져주고 치대주면 훨씬 안에서 잘 섞이기 때문에 더 맛은 있어요. 근데 다른 거랑 또 다르게 잘 뭉쳐져요. 그래서 훨씬 편하게 요리하실 수 있어요. 닭가슴살이. 아, 또래분 같다고요? 그 또래가 몇 살인데요, 슬머리님? 아우, 가려워. 이 상태에서 한번 다져줄게요. 지금이라도 믹서기를 쓸까요? 40대요? 그래요. 40대로 가고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아니, 근데 이 BJ 하면서도 계속 느끼지만은 왜 나이에 대해서 저렇게 한국 사람들이 유달리 이 나이에 대해서 막 집착하는 것 같아요. 처음 물어보면 다 나이부터 물어보잖아요. 이게 서열을 정하려고 그러나?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뭐. 자, 조금만 한 번만 더 다져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달리 너무 나이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잘 다져주면 서열은 아닌가요? 네. 자, 다 됐어요. 이제 고지가 눈앞입니다. 고지가 눈앞이에요. 아, 나이 안 바뀌려고 한다고? 여기서 막 다져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앞에가 있어가지고 이게 테이블이 약해가지고 다질 수가 없네요. 아, 안타깝네요. 이럴 때는 살짝 그래서 좀클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소리를 줄여서 들으세요. 이걸 안 하면 또잘안 뭉쳐져요. 여기만 보시면은 어묵처럼 잘게 다져졌죠? 네. 자,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오늘 좀 간단하게 해서 먹을 거니까 이 정도면 되고. 자, 준비해놓은 남은 재료하고 같이 섞어만 주면 되는데, 오늘 여기 안에다가, 아니요, 안 봤어요. 일단 손한 번만 씻고 올게요, 여러분.
손 한번 씻고, 자, 여기다가, 네, 코터리님. 자, 후추. 그 다음에, 소금. 네, 요리할 땐 띄엄띄엄 봐서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고 있어. 이거 주겸치약이래요. 주겸소금이라서 그렇게. 뭐지? 이렇게 짜진 않아요. 자, 그리고 저는 오늘 술 조금 넣을게요. 살짝만 넣고. 다음에 안에다가 계란도 살짝 넣어줄게요. 계란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아이, 큰일 났네요. 이거 좀 안에다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는데. 계란이 없는데. 오늘 고추전 못 하겠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만 넣을게요. 계란이 없으니까. 일단 깻잎절에도 묻혀야 되니까. 자, 조금만 넣고. 오늘 따로 여기다가는 그거는 안 넣을 거예요. 그 뭐지? 뭐 밀가루나 부침가루 이런 건 안 넣을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잘 뭉쳐지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참기름. 참기름 한 방울 넣겠습니다. 그리고 깨소금도 살짝 넣을게요. 이걸로는 간이 아직 안 될 거예요. 간이 좀 부족할 거예요. 아, 왠지 기대되는 요리라고요? 맛있어요. 확실히. 제가 한번 먹어보고 깜짝 놀라서 여기저기 많이 해줬던 요리이기도 합니다. 간장만 살짝, 간이 좀 안 될 거니까. 아이씨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아이씨가 나왔네요. 이거는 버리고. 너무 많으면 짜니까. 자, 이 상태에서 잘 뭉쳐주시면 돼요. 근데 나의 그 비닐장갑은 어디 있을까요? 아니시면 간 못하시면 여기다 카레 넣으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약간 전통적인 깻잎전을 드시고 싶으실 때는 그냥 여기다 치즈 빼고 제가 남은 재료 넣은 것만 변형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아이씨는 여기 아니니까. 일단 한번 손으로 할게요. 방금 손 씻고 왔으니까. 또 잘 칠해줘야지, 그래야지 좀 맛이 좋아요. 자, 오늘 좀 손이 많이 가는데,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근데 이게 만들어 놓으면 진짜 맛있어요. 식어도 맛이 있고, 안주용이나 밥에도 좋고, 약간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 청양고추 다져서 넣으시면 훨씬 더 맛이 있거든요. 애들 먹을 때도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뭐 조카들 제가 해서 좀 오기도 했는데 다들 잘 먹더라고요. 깻잎을 싫어하는 애들은 또 어쩔 수 없지만. 자, 이 상태에서 먼저 깻잎전 미리 만들어 놓고 있다가 구울게요. 여기다가 부침가루 좀 준비한 다음에 친족파 말이에요. 친족파 실친들 부침가루 좀 넣고. 많이 필요 없어요. 저는 살짝만 넣거든요. 어차피 다이어트 할 때 좀 많이 이렇게 해 먹었던 거라서. 깻잎을 자, 좀 큰 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좀 큰 거 옆에 살짝 말려놓고 가고. 자, 이렇게 있으면 이 안쪽에다가 살짝 묻히고. 살짝만 묻히면 돼요. 밀가루를 살짝만 묻히고 여기다가 너무 굽지 않게. 이게 생으로 넣어도 금방 익어요. 이게 익을까 싶은데 금방 익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시면. 뭐야. 그래서 이렇게 펴서. 저거만 주시면 됩니다. 저거만 주시면 돼요. 밀가루랑 이따가 그거는 좀 이따가 할게요. 아, 이거 엄마 보여드린다고요? 이거 근데 진짜로 괜찮아요, 여러분들. 혼자 자취하신 분들도 이제 손이 좀 많이 가긴 하지만, 이거 좀 몇 개 많이 해놨다가, 좀 뭐 딴 사람 왔을 때 먹거나, 아니면 집에서 맥주 한잔 먹거나, 소주 한잔 먹을 때도 괜찮아요, 이거. 그래서 꾹꾹 눌러서 잘 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이시지 않아요? 너무 굵지 않게 해야 돼요. 아니면 잘 익는데 또 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너무 많이 안 묻혀도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닭가슴살이 응집력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떨어져요. 괜찮습니다. 많이 안 묻혀도. 최대한 밀가루를 좀 줄여서 하시면은 더 담백하게 드실 수 있어요. 담백한 요리로. 깻잎장 하는데 손이 많이 가요. 그래도 만두 사먹죠. 깻잎장 집에서 잘 안 해먹고. 주부님들 계시면은 오늘 저녁에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도 하시면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또 이거 양파 이런 것도 싫어하잖아요, 애들. 그러면 이 안에다 다져서 넣으면 잘 몰라요. 그리고 치즈 하나 넣어주면은 고소한 맛이 있어서 훨씬 더 좋아할 거예요. 튀김이랑 깻잎이랑 따로 넣는다고요? 튀김이랑 깻잎이랑 따로 넣는다고요? 어떤 상태지 그게? 근데 이거는 따로 놓진 않아요. 오늘 고추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안에다가 고추전 이 갈라가지고 씨 빼서 넣어서도 하면 고추전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계란이 부족해가지고 있는 선에서 그냥 사지 않고 해보도록 할게요. 좀 많네요. 너무 이게 굵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또 너무 얇게 하면은 이게 뭐지? 씹는 맛이 없어요. 아, 부침가루는 말랑말랑하고 깻잎은 흐물흐물하다고? 사온 지 좀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이게 딱 먹어보면 이따가 이게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짱짱해요, 진짜로. 이 식감이 식어도 짱짱한 맛이 그대로 있거든요. 깻잎이 짱짱하게 더 돼가지고 꽤 많이 나오네요, 그래도. 그 닭가슴살 하나 썼는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으려나? 어차피 친구 만나러 가서 친구 그냥 갖다 줘야겠어요, 남은 거는. 자. 아, 배고프네요. 아, 참. 하면서도 배가 막 고파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친구도 담백한 요리를 좋아하니까 이거 해가지고 가면은 뭐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워낙 쌀쌀 맞은 친구라. 이거 작은 거밖에 없네요. 은근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은근히. 그래서 집에서 하실 때는 처음에 너무, 아니면 이걸 해놨다가 뭐 다 하긴 힘들면은 그때그때 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네, 그럴 것 같네요. 확실히 냉동실에 넣어서 나오면 이게 대파랑 뭐 양파 이런 게 있어서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냉동실보다는 뭐 이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때그때 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두 개만 더 만들면 끝일 것 같습니다. 아이고. 기대되시죠,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계속해서 얼굴 없는 방송이 되고 있네요. 이건 앉아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자. 자, 깻잎. 하나만 더 할게요. 기대, 기대. 이거 진짜 다음에 내가 도시락 갈 때 내 꼭지하고 큐피드봉. 네. 한번. 이게 근데 도시락 싸기도 좋아요. 저도 몇 번 싸가지고 해서 했는데 도시락 싸기도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손이 좀 많이 가서 그러지? 해놓으면 진짜 뭐든지 그렇죠. 손이 많이 가서 그러지. 손 한 번만 더 씻고 바로 해볼게요.
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아, 숨 넘어간다고? 아, 진짜. 앉아서라고 괜찮아요. 잠깐 서 있는 것 때문에. 자, 숨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한번 붙여볼게요. 그리고 하실 때는 어차피 지금 어묵 잡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시간을 약한 불에다가 좀 하셔야지 되거든요. 너무 센 불에다가 하면은 타버릴 수 있고 안이 안 익을 수 있기 때문에 고기라서 일단은 잠깐만요. 프라이팬을 오늘 두 개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란이 부족할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이거 너무 그렇게 계란 많이 안 묻어도 되는 전이라서 저는 좀 거의 없게 하는 편이긴 합니다. 부침가루 살짝만, 네, 부침가루는 살짝만 묻힐 거예요. 아, 깻잎 튀김에서 먹었다고요? 아, 진짜? 이 정도 하고 겉에만 살짝만 이렇게 해서 준비할게요. 많이 안 묻어도 돼요. 이게 밀가루 너무 많이 묻으면 그 계란도 많이 묻혀야 되고 또 칼로리가 또 높아지니까 살짝만 하시면 돼요. 고소해요, 진짜로. 하, 이걸 진짜 전달해 주고 싶은데 이게 전달해 줄 방법이 없네요. 아, 정말. 12월 달에 네, 미트볼 쏜다 도시락 이벤트 할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 그때 제가 이 메뉴 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참여해 주세요. 하고 미리 이거를 그 계란을 묻혀 놓으면 훨씬 뭐라 그래야 되지? 더 많이 묻거든요. 그러니까는 하기 직전에 바로 해서 하겠습니다. 젓가락보다는 손으로 하시면 계란을 훨씬 덜 쓰게 돼요. 계란 많이 써도 되긴 하는데 자. 자. 모든 준비가 이제 완료됐습니다. 전 하실 때는 옥수수 기름 쓰는 게 가장 고소하다고는 하는데, 네. 지금 옥수수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포도씨유로 그냥 하겠습니다. 짜자자. 아직 조금 더 있어야겠네요. 너무 센 불에 할 건 아니니까. 자. 이 꼬다리를 딸까 그랬네요. 그냥 해야겠어. 이따가 따야지. 불을 중불로 줄이시고 불 조절은 조금 있다가 네. 이거 하다가 또 다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도 다 너무 센 불에는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소리가 가나요? 소리가 들리나요? 자, 이렇게 기름에다가 이렇게 해서 구워주시면 돼요. 자, 이게 이 시간이 제일 지루하죠. 이 시간이 다른 점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또 타버리니까 그렇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시간을 잡고 구워야 되는 전입니다. 자, 여기 옆에다가 옮기고 그렇게 해볼게요. 아, 방에 네, 인덕션은 아니고요. 이건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인덕션은 네, 뚝배기나 이런 거 사용 못해가지고 전화번호 하이라이트 요즘에 쓰고 있습니다. 한 번만 뒤집고 옆으로 옮겨서 하는 방법은 알려드렸으니까 저는 이쪽에서 잡채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은 데다가 옮겨서 자, 면을 꺼지고 맛있게 구워주길.
기도를 하면서. 자, 시간이 없죠,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이거 다 해서 먹고 또 먹어야 되니까. 아, 허기져가지고 오타 장렬이라고? 밥 안 먹었어? 자, 오늘 메인 요리죠. 네, 어묵 잡채도. 이게 구워지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기다릴 수 없으니까. 물을 좀 세게 하고. 학교에서 밥을 안 준다고? 왜? 마늘 먼저 볶을게요. 급식 요즘 다 하지 않나요? 중학교? 아, 침 보이려고 하네요. 마늘 먼저 볶아줄게요. 조금 넉넉하게 기름을 1~2학년만 준다고? 아 진짜? 왜 3학년을 안 주지? 마늘 넣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너무 센 불에다가 하면 금방 타버리거든요. 네. 좀 약하게 향을 먼저 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볶음할 때는 처음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찌개나 탕, 국 할 때는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늘을. 간단한 것부터 양파, 양배추, 그 다음에 당근 먼저 볶아주시고요. 아, 오늘 시험이라서 볶아주시고요. 그 어묵 자체에 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할 때는 간을 조금씩 해줄 건데 후추하고 소금 살짝씩 넣어줄게요. 따로따로 볶진 않을 겁니다, 오늘은. 잡채처럼.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계속 또 볶아줄 거기 때문에, 마늘이란다. 양파가 한 반 투명해질 정도만 하시면 되고, 이때, 표고를 양념을 좀 해놓으면 더 좋긴 한데 오늘은 그냥 해볼게요. 표고도 같이 볶아서 자, 이때 양념을 어느 정도 해줄 건데 저는 집에서 만들어 놓은 고추기름 좀 넣어줄 거고요. 간장 이 정도면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후추, 그다음에 올리고당, 참기름하고 이따가 깨소금은 조금 이따가 넣을게요. 고추기름을 직접 만들어서 쓴 거라서 그런가 훨씬 맛이 더 좋아요. 그리고 굴젓도 살짝 넣어줄게요. 우리 올라님. 자, 어느 정도 간이 됐고요. 자, 이제 이때 어묵을 넣어주는 겁니다. 어묵 같이 넣으면 어묵이 너무 짜지니까. 살짝만 볶으면 되기 때문에 어묵 넣고는 그리고 희망. 아, 맛있겠다고요? 네.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김일전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 밥 드셨다고요? 아, 진짜. 아, 깻잎전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유, 맛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팽이 넣고 불 끄고 깻잎은 마무리 할게요. 아, 한식 셰프님이냐고? 아니. 그냥 자취하는 여자예요.
희망이 아직 숨이 좀 덜 죽었네요. 어우, 맛있겠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무리로 참기름하고 간을 보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이게 어묵 자체에도 또 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을 세게 안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깻잎만. 깨소금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제가 방금 참기름 넣었죠, 여러분? 기억이 안 나지? 네. 자, 이때 불을 끄고. 자, 깻잎. 후라이에서 마무리. 자, 이렇게 하면 어묵 잡채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오, 맛있겠다. 또 어묵을 좀 길게 해서 그런지 먹을 때도 훨씬 맛있게 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간장? 간장에 찍어 먹는 것도 좋긴 한데 오늘은 그냥 저는 그냥 먹어볼게요. 접시에다가 먹을 만큼만 담아서 깨소금을 다 썼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어묵 잡채 완성됐고요. 깻잎전도 이제 슬슬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깻잎전 익어간 소리가 들리시나요, 여러분? 적절하게 만들 거는. 오, 맛있겠다. 오늘 그냥 4개만 해서 먹을게요. 오, 4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비주얼, 아, 그죠? 아, 맛있겠다.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깻잎전도 완성. 나머지 거는 제가 이따 구워서 친구 갖다 줘야겠어요. 보이시나요? 빨리 먹어보고 싶네요, 저도. 아, 아우, 맛있겠다. 군침돈데. 자, 이게 진짜 확실히 하면은 전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살찐 음식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다이어트 할 때도 좋고, 진짜 막 뭔가 먹고 싶고 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해먹으면 훨씬 좋아요. 아, 초간장이요? 네, 초간장도 만드는 법 엄청 간단합니다. 네, 엄청 간단해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청경채 샐러드 해야 되니까 아우, 정신이 없네요. 아, 이때 어제 남은 북어국도 끓여야죠. 이것만 치우고 올게요. 그나저나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었는데, 헐. 자, 일단 요리는 네, 오늘 메인 두 가지는 완성됐고, 그 다음에 청경채 샐러드. 접시가 너무 작네요. 그쵸, 여러분. 불안하시겠죠? 여기다가 그냥 할게요. 네, 간장. 만들어서 그 비비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그냥 할게요. 간장하고 식초랑 동일량 넣으시고요. 약간 샐러드 형식으로 가볍게 먹을 거라서 너무 무겁게 하지는 않을게요. 두 가지가 약간 느끼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넣어주시고요. 깨소금을 가져와야 되네. 올리고당도 살짝 넣어주고. 만드는 거 엄청 간단합니다, 진짜로. 참기름하고
여기서 이제 매실액 있잖아요. 집에 매실액 있으신 분들은 매실액 넣어가지고 같이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참기름, 아니, 깨소금만 있다가 좀 이따가 뿌릴게요. 밖에 무슨 소리가 들리네요. 왜 싸우시고 그러시지? 아, 매실액? 여기다가 매실액 넣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럼 약간 새콤한 맛도 나고, 아유, 접시가 역시나 작네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싸우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실 때는 큰 볼에다가 하세요. 설거지 하나 줄이겠다고, 이, 참,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 아, 아저씨 소리 난다고요? 이제 싸움 끝났나봐요. 자, 이렇게 해서. 청경채. 너무 많은데? 혼자 먹기에는? 샐러드 완성.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볼게요,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 오늘 왜 이럴까요? 아, 미애님 안녕하세요. 이거 꺼냈다가 손으로 하고 있어. 바보 아닌가요, 저? 아우, 정말. 네, 별토님. 자, 이것만 치우고 바로 신식에어 들어가 볼게요. 아, 비비님 안녕하세요. 자, 금방 올게요. 밥도 덜어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 심플이 안녕. 고마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네, 어묵잡채 하고, 깻잎전, 네, 깻잎전. 아, 보글보글 소리 들려요? 그리고 청경채 샐러드. 이렇게 완성됐고요. 네, 오늘 메인. 맛있겠지. 오늘 초간장 하기 귀찮으니까 오늘 그냥. 그리고 밑반찬. 반찬. 아, 뭐가 엄청 많네요. 아, 겸상하면 안 되냐고요? 맛 없겠다고? 아, 그래요. 야채 밥상 싫어하신 분들은 맛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야채. 아, 뭐가 엄청 많네요. 북엇국은 여기다가 끓여야겠어요. 네, 또 건강식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북엇국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잘 보이나요? 여기서. 아, 맛있겠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 오늘. 아, 저도 맛있겠다. 자, 우리 홍님하고 꼭주 먼저 많이 기다렸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네, 고기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깻잎전 한입 드셔보세요, 여러분. 맛 한번 보세요. 이게 고소한 맛이 엄청 많이 날 거예요. 간장 안 찍어도 맛있다, 이거. 간장 떡볶이야? 아,